자, 문미라 갇혀있자 뒤쪽으로 빼줍니다. 최소미 바로 갑니다. 안쪽 투입. 자, 좋아요. 골! 전반전 4분 만에 선제골! 문미라. 자, 제가 문미라 선수의 득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최소미 선수의 택배를 그대로 발송받은 다음에 굉장히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골키퍼의 간의 맞대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득점이 나오면서, 자, 김유미 골키퍼는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기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사실 세종의 주전 골키퍼는 강가희 골키퍼인데, 자, 오늘 김유미 골키퍼가 굉장히 오랜만에 기회를 부여받았거든요. 높게 뛰어줬습니다. 헤더. 자, 확실히 지선미 높이가 있어요. 자, 지금은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압박 좋아요. 리턴 패. 아, 지금은 패스 미스! 골! 전은하의 추가골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0. 자, 사실 지금은 공격에 집중력도 좋았던 수원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세종의 실수입니다. 세종이 수비에 있어서 해선한 데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조금 아쉬운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종 일단 실점 이후에 선수들을 모으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요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반전 24분에 벌써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아, 지금 패스 미스 끊겼습니다. 아, 태클 깊었는데요. 자, 잘 패냈습니다. 어드밴티지 온사이드 1대1 골! 스코어 3대0. 야, 이 점수는 큰데요. 야, 오늘 문미라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세종이 오연희를 투입하면서 조금은 분위기 반전을 노려봤던 후반전인데, 자, 문미라에게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자,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세종이 약간 과연 이 3대0의 스코어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마무리가 될까요? 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수원 다시 한번 공격 전개. 오른쪽 측면을 선택했습니다. 김윤지, 들어오는 최정윤, 올려줬습니다만, 아, 들어갔어요. 자, 일단 득점 이후에 넘어져 있습니다만, 자, 사실 기뻐할 시간인데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쪽이 경련이 올라온 것 같죠. 자, 사실 득점은 굉장히 기쁜 순간입니다만, 선수들 부상을 위해서 의료팀 빠르게 투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수원도시공사 지난 7라운드 맞대결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4대0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리고 최전방에서 문미라와 전은하 사이좋게 두 골씩 넣으면서 대승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에 들어온 최정윤이 굉장히 멋진 택배를 한 차례 보내봤어요. 스코어 4대0이 됐습니다. 자, 마치 7라운드 대자뷰.